슈퍼맨. 오늘 슈퍼맨 동작을 배우기도 했고, 일단은 티칭을 봤는데 너무 이해가 잘 되고, 제가 또 몰랐던 사실을 제가 몇 가지 이제 알아가다 보니까 너무 배울 점도 많았고, 너무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티칭한 소감? 약간 연예인을 가르친 것 같은 그런 느낌? 그리고 지현 씨가 전좀 깜짝 놀란 게 보통 이 정도 난이도 하면 그래도 사람이 인상 쓸 법도 하고 약간 울상을 할 법도 하거든요. 근데 계속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포커페이스가 계속 알겠습니다, 할게요. 웃고 왔는데 처음에는 어느 중간이 되더니 아, 그럴 수 있지. 근데 마지막에는 무섭다. 신기하던데요. 매력을 혹시 찾으셨나요? 찾았어요. 진짜요? 제가 오늘 생각한 풀댄스의 매력은 열무김치다? 아, 진짜요? 네. 그렇게 맛있는 열무김치가? 네, 아, 먹고 싶다. 네, 이유는 입맛이 없을 때 있잖아요. 열무김치랑 찬밥이랑 참기름, 고추장 섞어서 먹으면 입맛이 생기가 확 돋잖아요. 그렇죠. 오늘 소정쌤 덕분에 제가 폴댄스 입맛을 다시 되찾은 것 같아요. 너무 맛있겠다. 근데 너무 멋있는 명언이에요. 즉흥적으로 생각했는데 괜찮았나요? 진짜요? 제가 오늘은 집에 가서 꼭 열무 비빔밥을 비벼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시청자 여러분, 다음 시간에도 우리 열무김치 그리고 뮤지컬 배우 강지현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섹시하고 핫하게 비키니 풋 포에버! 안녕! 안녕!